2024년에 재물운이 가장 좋은 띠와 재물운을 끌어오는 방법을 셀프로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에 재물운이 가장 좋은 띠 4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무료로 역학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더 좋은 채널이 될 것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24년은 갑진년, 즉 청룡의 해, 갑은 모든 일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진은 힘차게 움직이는 용을 나타냅니다. 즉 2024년은 용이 하늘로 승천하듯이 새롭게 일을 시작하며 별 문제 없이 그 결실을 성공으로 이어지는 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삶의 국면을 맞는 2024년 갑진년에 주목하고 참고하시면 재물로 수지 맞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네 개의 띠는 진술충미, 즉 용띠, 개띠, 소띠, 양띠로 창고나 저장의 의미를 담고 있는 띠들입니다. 갑진년의 팔복을 통해서 다양한 재주와 빛을 발하며 좋은 기운들이 쌓이게 되는데요. 특히 화개살의 영향을 받으면 신기할 만큼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 자신의 지평을 여는 신명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2024년을 맞는 여러분들의 사주의 용, 개, 소, 양띠는 물론 바로 자신의 사주발자에서 진술충미 요 네 개가 하나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영상 보시고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은 갑진이 자체가 편재, 즉 예상밖의 큰 재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용, 개, 소, 양도 재물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주에 이러한 한자가 들어있는 분이라면 재물이 더욱 강해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내 띠들은 따뜻한 기운인 화가 들어오면 목생화 화생토를 만들어 운의 흐름의 통로가 생기기 때문에 더욱더 활발하게 재물을 끌어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 2024년은 화오행이 필요한 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쪽을 행운의 방향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화오행이 강한 호랑이띠나 말띠, 뱀띠를 가까이 하면 내 운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어 좋습니다. 특별하게 빨간색을 싫어하거나 불편함이 없는 분들은요, 붉은색 계열의 속옷을 입으면 아주 좋은 해입니다. 물론 화에 해당이 되는 붉은색이 귀신이 되는 사람은 사용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럼 네 띠 중 용에 해당이 되는 진을 먼저 살펴볼까요? 용은 경쟁이 심하고 적어도 남에게 지고는 못 산다고 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평상시와는 다르게 돈이 되는 것만 찾게 되고 경쟁력도 살아나니 그 결과가 꽤 좋아지는 시기를 맞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힘든 만큼 재물운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2024년의 개띠의 재물운을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용과 개는 서로 충돌이 심한 관계입니다. 당연히 돈을 벌게 되는 기운은 강하지만 호락호락 돈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띠를 비롯한 사주에 술이라고 하는 한자가 하나라도 있는 분들은 당당하고 정의롭게 나아가시고 절대로 남에게 지지는 마십시오. 육친관계는 물론 건강이나 다른 사람과의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견뎌내면 재물운이 더욱더 강력하게 들어오게 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2024년 소띠의 재물운은 어떨까요? 소띠생은 인내력이 강하고 신의가 두텁고 정직하고 근실한 편입니다. 입이 무겁고 꾸준히 노력하고 근면성실하며 행동으로 보여주고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는 기질이 두드러집니다. 마음만 먹었다 하면 훨씬 빠른 박자로 목표에 도달하고 마는 성격을 가진 소띠가 용띠와 궁합으로는 별로지만은 안정감을 추구하며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강한 소띠가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자존심과 도전이 강한 용띠를 만나면 갑진 연애는 안정감과 변화를 적절히 이용하여 큰 돈을 부르는 해가 됩니다. 다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무리하게 과욕을 앞세우지 말고 원칙을 지킨다면 상당한 재물을 손에 쥘 수 있으므로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2024년 양띠의 재물운은 어떠냐? 갑진년의 양띠는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생기는 해입니다. 그 하나는 재물운이요 또 다른 하나는 애정운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성 문제가 꼬이게 되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양띠는 봄처럼 따뜻하고 활기찬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절하고 정이 많으므로 남에게 잘해주고 도와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성이라면 적어도 갑진년에는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미혼이나 이성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성을 만나거나 이성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렬해지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양띠가 가정이 있는 분이라면 이 시기에는 이성 문제로 가정 불화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랑끼는 1년 이상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괜히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기운을 사업이나 부동산 매입 등으로 돈을 버는 데 활용한다면 큰 재물을 끌어모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내 띠가 충분한 재물운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피용치기, 즉 이태롭거나 흉한 일을 멀리하고 피하고 좋은 일의 변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 행운으로 만드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가까운 전통 철학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운들은 신상과 금면으로 채우고 넉넉하고 복받는 2024년의 한 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